올해는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어? 뭐를 해야 된다 하셔, 할머니가. 눈물바람으로 지새고, 어디다 마음 둘곳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러시는데, 응? 이혼하시려고 하셔요? 헤어지려고? 엄마가 마음먹고 헤어지려고 그랬으면 벌써 헤어졌고, 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진장에 되셨다 그러셔, 할머니가. 어? 그런데,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났대.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나오는 대로 좀 할게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시내 바람이 불어 가물이 좀 세다 보니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형국이라, 응? 계속 밖으로 돌아, 응?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계속 마시나 봐요, 아빠가. 대답을 좀 해주셔. 네, 아빠가 술을 먹으면 옆에 사람이 자꾸 꼬여. 사람이 꼬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뭐를 하게 돼. 이 사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엄마가 이렇게 둘러다 보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응? 다 내려놨다고는 하지만 아직 못 내려놓으셨대. 아이고. 죄송해요. 엄마가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자꾸 내가 눈물이 나서 안쓰러워서 그래. 응? 엄마가 이번만이면 괜찮겠지. 이번에 지나면 괜찮겠지. 내가 잘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신 세월이 아깝잖아. 열받잖아. 화가 나잖아. 그러시네. 응? 여기가 막 이게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요. 응? 엄마는 같이 있어도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살아야 돼. 그렇다고 지금 엄마가 헤어져 뭘할 것도 없어. 그냥 찍으면 되는데, 요만한 일만의 미련이 좀 남았다 그러죠. 아직일까요? 신랑은 아예 없어요. 신랑은 본인 안 놔줘요. 저안 놔준다고요? 그렇다고 엄마를 막 좋아해서 안 놔주는 게 아니야. 신랑이 지금 돈 벌어요? 지금 자기 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벌어요. 자기 이론을 알 수는 있어요, 다시.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돈벌이를 해서 자기가 생활을 그냥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제가 마음 편하게 이혼할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엄마, 언니가 이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따로 있는 게 없으니까. 신랑이? 예. 그것까지 걱정해줘야 돼, 지금 언니 이 상황에서? 애들 아빠고 망가질까 봐. 엄마, 죄송해요. 이 사람은 엄마를 위해서 산 시간이 별로 없어. 제가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해요.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된다고. 그렇다고 엄마를 여자로 봐서 엄마를 여자로서 해준 것도 없어.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엄마가 결정을 했다 그러셔.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셔. 근데 올해는 아니야. 아,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하면 엄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다가 내년 이별수가 들어온 거는 맞아요. 맞는데 내년에 움직이셔. 내년에요? 내년에 움직이시는데, 이혼을 깔끔하게 해주지는 않을 거야. 내년에 해도요? 이 사람이 계속 엄마한테 계속 찐잡으시고, 왜?
자기가 있을 때는 엄마 귀한지 엄마 적은지 몰랐어. 어? 근데 그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녔단 말이야. 응? 발은 하늘로 안으로 있고 반은 하늘 바깥에 나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저는 계속 그냥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 확실하게 저거는 없었어요. 근데 자기 내가 얘기를 하면 자기는 나한테 부끄러운 짓을 자기는 한 번도 한 적은 없다. 그거는 맹세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완전히 그러면 진짜로 뭐 딴 살림만 안 살았을 뿐이지 뭐 이어져 저 여자 다 만나서 다 그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술 먹으면 이 사람이 사람이 꼬인다는 게 아니 사람만 꼬여서 그 옆에서 그냥 뭐 잠깐 놀거나 뭐 그 자리에서 잠깐 술 한 잔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갔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술 먹으면 그냥 그 주위에 사람들하고 그냥 놀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는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한량이 엄마. 한량 사주라서 누에 여자가 없으면 안 되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굴 맞아, 만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냥 너는 그냥 집에서 밥하고 애 키우는 사람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인데 엄마가 지금 이 사람이 그래 지금 만약에 돈이 없어 어?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 뿐이지 돈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집에 있었을까? 지금도? 없었단 말이야 예전하고 똑같이 그랬을 거야 어? 근데 엄마가 조금 잘해주면은 그래 이 사람이 잘하겠지 라는 기대감 응? 또 조금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모진말하고 뭐 하, 또 이 사람이 입 말을 이쁘게 하지도 않아 신랑이 대주님이 그러면 엄마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또 이 사람한테 이랬지 근데 또 조금 말 한마디 또 잘해주면은 엄마가 또 흔들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 지금까지 온 거야 엄마 근데 엄마가 지금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다 뭐 한다 지금 그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엄마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이 사람이 나가서 밥을 먹든 집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지금 엄마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정말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이랬던 저한테는 저거 많이 안 해주는데도 친정한테는 그래도 잘해줬었거든요, 신랑이.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뭐 제가 친정에 못 가도 본인이 친정 가가지고 뭐 과일을 사다 드려도 드리고 고기를 사다 드리고 드려도 근데 친정에서는 잘했어요, 친정 식구들한테는.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 마음은 어떤가요? 근데 이대로 계속 이대로라면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더는 기다릴 수도 없고 더 내가 받아주는 것도 이제는 더 받아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엄마 친정에만 잘하면 뭐해? 근데 친정이 잘하는 건 고마워. 어? 솔직히 그거라도 못했으면은 엄마가 지금까지 참고 살진 않았겠죠. 어? 친정에 해준 것도 고마워. 근데 지금 내 자식이 있고 내 엄마가 있잖아. 응? 차라리 친정에 두 번 갈 거 엄마한테 한 번 해줬으면 응? 친정에 과일 두 번 사다 주고 엄마한테 한 번 사다 줬으면 엄마가 지금 이런 마음까지 갖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 않아? 근데 말이라도 엄마한테 그래 고생했다 미안해 내가 일이 바빠서 라는 말을 하진 않고 어? 엄마는 당연한 거 돼버렸잖아. 너는 너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엄마한테 이혼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응? 근데 해주고 싶어 하라고. 그럼 올해라도 그냥 하는 게 나아? 내년에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혼 절차를 걸치고 뭐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 넘어가게 될 거예요. 어? 근데 그런 과정 안에. 그 사람이 쉽게
알았어, 이혼해줄게 라는 말을 안할 거야. 아니, 법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혼 한다고는 해요. 이혼 말은 한다고는 해요. 그 말은 많이 했을 거야. 네. 근데 행동으로 그냥 옮기지는 않았을 거야. 그쵸. 응. 그래서 이혼한다고 하면 그냥 왜냐면 또 지금 더 할 거야.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 말대로.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진 않겠죠, 엄마. 그전엔 가진 거라도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래, 너 이혼해 그랬으면, 그래, 가, 갈게, 라고 할 수, 더 세게 나올 수 있을 상태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응? 엄마가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 아팠고, 엄마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엄마는 가정이 깨지면 난리 나는 사람 중에 한 명 중에 엄마야. 그래서 껍데기라도, 미안해요, 껍데기라도 갖고 싶었고, 껍데기라도 내 옆에 있게 하고 싶었던 게 엄마야. 근데 지금 그 껍데기만 있으면 뭐 할 건데. 엄마도 지금 50도 안 됐어. 나는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엄마도 충분히 예쁨 받을 수 있게, 있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엄마도 대우받고, 어? 말이라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인데,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생겨서 못해준 게 또 아니고, 이 사람 성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란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성향이 내 것까지 되기까지는 잘해. 어느 순간에. 근데 이제 엄마가 뭐 자식 낳고 살았는데 뭐 그 정이 없어서 살진 않았겠지. 정도 없는데 살진 않았겠지, 엄마. 근데 이 사람 사주가 사람이 없으면 못 살고 본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주인데 엄마가 거기서 태클을 걸어버리면 반항이 나오겠지. 난 내 맘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혼자 살았어야지. 응? 한량인 아들에다가 신의 가물, 우리 같은 가물이 있다 보니, 돌아다녀야 되고, 응? 일도 돌아다니는 일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 응? 차라리, 뭐, 현장에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됐을지도 모르지. 조금 떨어져 있는 직업이었다면. 그러니까 마음 잘 가라앉히시고요, 엄마. 지금 엄마는 모든 걸 다 잃은 마음일 거야. 한순간에. 내가 이 사람 없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내가 이 사람 없이 애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하고 있다고 해서 엄마가 돈을 안 벌었던 것도 아니고, 엄마는 이 사람하고 살아도 돈을 벌어야 돼, 안 살아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주예요. 엄마가 벌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야. 응?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 엄마가 이제는 안 가지셔도 돼. 그 사람한테. 그러니 마음 잘 다스리고 마음 잘 잡으시고 엄마가 생각을 잘 하고 결정을 딱 내리셔야 돼요.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대, 할머니가. 이 사람이 계속 안 놔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계속 끌려다닐 순 없잖아. 그쵸. 엄마가 그래서 엄마 마음을 결정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놔주지는 않을 거야. 근데 자꾸 거기에 끌려가면은 도돌이표가 되겠죠.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게 되겠지. 엄마가 조금 더 말해주다가 이 사람이 또 실망 주면 내가 또 왜 줬을까? 이 사람이 또 잘해주다가 또 엄마 그러면 내가 참고 또 잘해줘야지 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또 이러면 이것만 반복이 되겠지. 그러면 엄마의 삶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 애들도 아빠하고는 잘 맞지가 않나요? 애들 가정에 대한 그런, 내가 가정을 엄마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엄마가 봤을 때 애들이 아빠를 잘 따라? 잘 따랐었죠. 잘 따랐다가 이제 아빠가 술 많이 집에서 이제 요즘에 술 집에서 술만 술 많이 먹고 그러니까 거리를 느끼죠. 그냥 챙기고 하는 거는 잘해요. 애들 챙기고 근데 자기가 돈 맡아서 하고 막 이런 거는 못해도 그냥 잠깐 잠깐 해주는 거, 응? 잠깐 잠깐 못 챙겨주는 거 이런 건 잘해. 응? 근데 아빠로서 막 애들 데리고 막 놀러 다니고 막 뭐 챙기고 막 이거는 잘 못해. 못하잖아. 응? 근데 애들은 그걸 원했거든. 술 마시고 집에서 있는 모습, 아빠 모습도 싫고, 응? 아빠가 그 전에 막, 뭐, 어디 놀러 데리고, 뭐, 캠핑 가고, 뭐, 어떻게 해주고 했다라 그러면은 지금 아빠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겠지. 아빠가 힘들었나 보다. 근데 아니잖아. 응?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정적으로 막 해준 게 아니니까, 그 전에 막 해뒀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 참고 살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응?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엄마가 마음을 잘 잡으셔야 돼. 지금 어머님도 같이 저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어머님도 나가셔야 되고 신랑도 신랑 어머님도 지금 따로 집이 없어요.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시고. 이 걱정 다 걱정 다 하시면 엄마 이용 못해요. 엄마는 계속 도돌이표로 사셔야 돼.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평생 그냥 돈을 좀 모으거나 뭐 그런 돈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그냥 엄마가 여기서 벗어나야 엄마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직장 생활로 계속 그냥 하고요. 여기서 엄마가 벗어나지 못하면 엄마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난 엄마가 좀 이렇게 시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혼 수가 없고 이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혼하는 소리는 안 해요. 헤어지는 소리 안 해. 저도 점사 보면서 단호하게 이때쯤 되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라고 한 건 처음이에요. 웬만하면은 어떻게 좀 참고해봐라고 할 텐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 여기까지 볼게요.